머리가 되게 영특한 사람이네. 응? 머리가 영특해요. 그리고 뭔가 내 수완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볼 때, 야, 너는 진짜 뭐 사마귀 갖다 놔도 살겠다. 이런 사주예요. 사주는 되게 강한 사주. 그리고 본인이 능력도, 무한 능력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 특히 남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좀 곤욕을 치러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타인, 그것도 남자가 더 많아요.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걸로 곤욕을 좀 치러야 되는. 사주. 그리고 사주로는 사실은 전문직으로 좀 해야 되는 직업이 사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어가 됐든 네일이 됐든 아니면 뭐 전문직 뭐 간호사 이런 것도 전문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전문직을 하셔야 되는 사주구다라고 보여주고. 근데 내년에 이동이 보여요. 내년에. 그리고 남 밑에 못 있어요. 왜냐면 융화가 안 돼서 못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마스터하는 거를 나는 뭐 진짜 5개월, 6개월이면 난 마스터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 밑에 있기가 쉽지는 않죠. 하는 직업이 뭐예요? 미용합니다. 미용이에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나 아닌가 봐. 혼자 쫄았잖아. 응? 그럴 때는 리액션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근데 전문직 그렇게 미용이든 뭐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동이 있어요. 이동. 터를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장소를 옮긴다든지. 근데 그 옮기는 게 내년 뭐봄 정도, 4월, 5월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남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사주에 내가 다른 거는 다 갖고 있는데 남자 복이 별로 없어요. 어떡하죠? 아니, 본인이 만났을 때 보면은 내가 만족하는데 우리가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남자만 만나봤어요. 안 좋은 남자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냥 평균치로 보면 아니면은 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만나보면은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왜이 남자복이 없다는 게뭐 때문에 그런지 여기 사주에도 그렇게 좀 있어요. 그런 살이. 제가 결혼을 근데, 이미 해버렸습니다. 아니, 결혼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신랑하고는 어때요? 괜찮아요? 잘 맞아요? 네, 한 6년 정도 연애를 해가지고. 6년? 그럼 결혼은 얼마 안 된다는 거네? 그래도 어쨌든 남자 복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결혼을 했다 그래도 남자 때문에 먹고 살고 남자 때문에 내가 뭐 신세가 바뀌고 그럴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은 없어요. 내가 뭔가 그리고 본인 직성에서 남이 주는 거 내가 얻어먹고 얻어 이게 좀 이렇게 그냥 꽁으로 이렇게 받고 사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뭐 부부간에야 뭐 남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닥 남한테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맞아요. 일찍 했네, 결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 알바하다가 근데 중간에 몇번 헤어졌을 때뭐 다른 분도 만나보고 네. 중간에 왜 헤어졌어요? 이 사람도 그닥 뭐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구만. 아, 제가 이제
뭐 남자친구였던 분은 엄청 착하고 다정하시고 좋은 분인데 이제 제가 그죠. 예. 아, 뭐든지 이 연애도 권태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맨날 만나서 맨날 똑같다는 그런. 근데 그럼 오히려 더잘 알겠네. 이 사람 그렇게 그런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별볼일 없죠. 또 나하고 안 맞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내 방송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아, 그냥 여자니까. 남자들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지. 와, 야, 진짜, 이제 내가 진짜 평생을 걸고 저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는 1도 없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셨겠지. 그러니까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고. 내년에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아니면 뭔가 이동을 하실 거야? 기약은 없어요. 기회는 계획은 없어요. 없고, 그냥,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기 전에 터를 조금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뭐, 진짜 내년까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뭐몇 년이 돼, 뭐 2, 3년이 될지언정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조금 근데 있어서. 내년에 이동은 들어와요, 무조건. 근데 그게 내가 내 장사로 시작하면서 이동이 나올지, 아니면 내가 하는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돼서 내가 그냥 아유 다른 데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옮겨질지. 지금 일하시는 데가 굉장히 큰 데인가 보네. 커요? 이름 네임은 좀 있어요. 뭐 설마 뭐 서면 이쪽은 아니죠? 그쪽은 아니에요. 동네긴 한데 그냥 체인점이어서. 아, 체인점. 근데 본인은 뭘 해도 노력만 하면 뭔가를 시작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성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고. 뭔가 시작을 하면 무조건 끝은 봐야 되는 성격은 분명해요. 그래서 본인이 내장사를 한다?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좋아. 근데 성공을 한다 해도 본인은 뼈골이 약해요, 뼈. 뼈 관절이 약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도 뭐 그닥 아주 애틋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무덤무던한 저기도 아니네. 막 아주 그뭐 앉으면 흙 묻을까 쓰면은 먼지 묻을까 막 애틋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무던하게 나는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근데 혹시 이 사주, 본인 여자가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면 사실은 부모 한 분이 돌아가시든가 좀 이렇게 부모가 떨어져야 돼요. 부모가 이혼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모가 좀 돌아가셨든지 그래야 되는 사주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뭐, 아, 저희 부모님 그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근데 사실은 뭐 재혼을 하신 거는 뭐 그냥 합쳤다고 하면은, 근데 이 사주는 그래요. 내 부모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 덕은 별로 없다.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은 다른 건 없고,
뭐든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시작할 것 같으면은 좀 내가 이 활동력이 좀 있을 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은 내가 알아서 먹고 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또, 뭐 이게 못난 사주가 아니라서 나중에는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남자, 신랑도 남자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어도 남자 때문에 내가 속 썩을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크게 속 썩지 않으려면 남자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본인은 그런 게좀 덜하거든. 좀 무뎌요.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속 썩지 않으려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하나? 어디 뭐 투자를 하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게잘 되면야 좋지만, 혹시라도 그걸로 안 되면 낭패잖아요,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갖고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남자분이 뭐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르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남자도 많고, 이 세상엔 여자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계셔야,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쩔 때는 뭐, 일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카톡 주좀 하고 그래요. 예? 아예 그냥 무슨 뭐, 아침에 집 나오면은 땡! 들어갈 때까지 지금 출발, 끝났어. 딱 이것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 체크 좀 해요. 알겠습니다. 밥 먹었어. 근데 되게 그런 거 보면 되게, 그걸로는 되게 둔해, 그쪽으로는.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갖고 이렇게 하는 걸 느껴야지. 얘는 진짜 관심이 없네. 이러면은 일탈을 꿈꿔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구속이 아닌 관심을 가져주라고. 또그 구, 나, 야, 오늘 뭐 했는지 퇴근했으니까 A4지 한장 주고서는 오늘 뭐 했는지 다 적어. 이걸로 하지 말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오늘 뭐 점심 맛있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또 부부관계가 또 오래 지속이 될수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못하는 걸 내가 찝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신랑이 또 알아요. 야, 얘가 왜 그러지 갑자기? 불하면 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뭔가 본인한테도 자기가 이제 먼저 뭐 내가 일하는 중이라 카톡을 확인을 못 하더라도 이제 본인도 이제 그렇게 같이 보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왜 보냈지?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자기가 이제 보낸다니까. 어차피 본인은 가게 있어봐야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본인 술 많이 먹지 마요. 예? 술 먹으면 본인도 약간 똘끼가 있어서. 예? 모든 사단은 술 먹고 일어나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 줄여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